어느 순간 이후부터 기억을 못하다가 수시간 후에 회복되는 현상을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. 발병 직후부터 금방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여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고 옆 사람에게 내가 왜 이러지 또는 내가 왜 여기 있지와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여 묻습니다. 회복된 후에도 그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. 주로 50세 이후에 잘 발생하는데 과로, 흥분, 스트레스 또는 머리를 다친 후에 잘 나타나고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편두통이나 간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일과성 뇌허혈 발작, 복부 대동맥 박리와 같이 위험한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 발병했다면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위험한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